아버님이 진짜 잘 놀아주고 같아. 하준아 위험해요. 멈춰주세요. 자 이제 헬멧 쓰고 다닐 거야. 한 번만 조금만 쓰자. 아버지 따가질 것 같아. 뭐 저렇게까지? 어머. 아버지 따가질 것 같아. 아이고. 하준아 써야지. 아니 마음이 칭찬해 줄 것 같아. 어? 사람이 칭찬해 줄 것 같아. 나 이런 아이 또 처음이네. 아니 마음이 칭찬해 줄 것 같아. 하준아 칭찬하는 게 싫어? 응. 괜찮아 하준아. 그거는 하준이가 모자 잘 쓰네 기특하다 하는 거야. 나의 하준이 칭찬해 줄 것 같아. 그러면 하준이 안 쳐다본대. 걱정하지. 칭찬하려고 하면 아빠가 칭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까? 아빠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그러면 하준이 칭찬해 줄 것 같아. 하준이 칭찬하지 마세요. 안 한대. 다 안 한대 칭찬 하준아. 우와 진짜로? 칭찬한 게 싫다는 거야?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해동부터 다 집어던지고. 아 진짜로? 뭐 스티커 붙였다가 칭찬하면 바로 떼버리고. 아 스티커 이쁘다 이러면 네, 떼버려요? 네 바로 떼버리고. 진짜로? 아이고 하준이 타. 친구 있다. 친구 안녕. 서로 관심 많을 텐데. 친구 있다. 친구 안녕. 같이 3번 놀다 가겠어. 어머. 왜? 친구랑 같이 놀자. 어떡해. 2번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아니, 3번 놀이터. 왜? 몰라요. 그런데 3번 놀이터 가고 싶어. 3번 놀이터. 어머. 그런데 3번 놀이터 가고 싶어. 3번 놀이터. 와, 3번 놀이터다. 더 많은데? 여기서 놀자. 하준아, 일로 와. 아빠, 3번 일로. 놀이터. 여기 3번 놀이터. 아니, 친구들 많아. 사람이 신기해서. 많으니까 또 딴 데 간다는 거구나. 네. 네. 괜찮아, 하준아. 어디가 하준아? 거기 길 없어요. 어? 여기 길 없어. 아니 괜찮아 없어도 돼. 사람 없는 데만 다니네요. PAP에서 계속 가니까. 나 5번에 들어가서. 아이고. 왜 하준아? 아이고. 아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끝나겠다. 그나마 좀 없긴 한데. 와. 아빠 여기 있을 거예요. 누나랑 타볼래? 어? 한번 시도 타보자. 어? 원래 그러면서 노는 건데. 이제 시도 안 타고 싶어. 어머. 이제 시도 안 타고 싶어. 같이 아이고. 안 타고. 누나랑 한번 타보자. 아이고 민망해. 괜히 저 친구 민망해. 민망하지. 왜 하준아? 왜 내렸어? 안녕. 하준아. 유치원 친구면. 오. 안녕. 오늘 유치원 못 가서 못 만났다, 그치? 네. 여기서 유치원 만났네. 친구인데? 어디가 하준아, 어디가? 아니. 싫어. 친구들하고 진짜 어울리질 않는구나. 네. 일단 낯가림이 맞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야, 또 저렇게 네. 질문하시니까. 네. 아닌 것 같아. 지금 낯가림이라서. 저는 네네. 오늘 아까부터 영상을 첫 영상을 봤는데 되게 뭔가 되게 처음부터 아는 표정으로. 아니, 저 첫 장면 보고 95% 알았어. 와. 그러니까 난 그걸 느껴져서 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계속 웃으면서 보셔서. 아니 우리는 안 보이는데. 다행이야. 낯가림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네. 근데 얼핏 보면 그래요. 네. 이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낯가림은 익숙해지면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죠? 낯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유치원 꽤 다닌 지 한 몇 달 됐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얼굴이 좀
익숙해질만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가기 싫어하고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흔히 말하는 낯가림이라고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아요. 얘가. 네.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근데 사람이 좀 많잖아요. 신경 안 쓰고요. 원하는 네. 물건이 있는 데까지 막 그냥 혼자 가기가 가요. 네. 그렇군요. 뭐지? 뭐지? 그러면 놀이동산, 큰 놀이동산 있잖아요. 에버땡땡 무슨 이런데. 그런데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선 잘 있어요? 네, 아주 재미있게 잘 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각이 예민해서 다수가 시끄러울 때 이 감각적으로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예민해지는 아이들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인원수가 많으냐 그 사람들이 주는 그냥 자극에 애가 과민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나 네.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마트에 가면요 애들이 식품 코너가 됐든 과자 코너가 됐든 막 다니면 사람들이 딱히 관심을 갖진 않아요. 그런데 놀이터는 마트와 다르게 곧 또래 애들이 오기 때문에 경험상 다른 또래의 부모님들도 관심이 있어. 어머야 너는 몇 살이니? 뭐 너는 어디 사니? 너 여기 자주 놀러와? 뭐 이런 관심을 보이죠. 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칭찬도 이게 감정이 강한 감정이에요. 예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어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상황을 기피하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네. 우리 근데 지금 어디 가요? 네, 안녕하세요. 신분증. 아유, 어쩐지 기침 많이 하다가 좀 심한 것 같아. 자주 가는 병원이 좀 익숙할 텐데. 자, 하준이 앞쪽으로 갈까? 우리 하준아 이제 들어가자. 진료받으러. 아유. 하준아 들어오래요. 하준아 얼른 가자. 하준 얼른 뒤에 사람들. 빨리 가자. 진료실 들어가야지. 진료실 들어가야지. 아, 하준아 이렇게 하면 하준 다쳐요. 가자. 하준아 엄마 손 잡아. 다칠 거. 하준아. 하준아 하준이가 걸어. 야 진료실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늘 보던 선생님이실 텐데. 아 이미 진 빠져. 엄청 신기하지? 자주 가는 데도 그러네. 하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준아 일로 와. 엄마가 무서운 거 알아?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안 해 하준아. 자 여기 앉아보세요. 하지 마. 네. 하준아 엄마 안아줄게. 일로 와. 엄마 안아줄게. 무서워. 엄마 안아줄게. 아빠. 아유 이거 어떡해. 안녕하세요. 아야. 안녕하세요 하준아. 하준아 얼굴 장원 보여주세요. 엄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하준이 몇 살이나 됐지? 눈까지 가리네. 아이고, 어머. 눈을 가려? 어머. 아이고. 무슨 괴물 보듯이. 띠띠띠띠 해보자. 자, 안녕. 어이구. 하준아, 할 수 있지? 우리 이제, 아이씨. 아이, 눈을 가려? 붙잡지 말고. 그래, 너가 혼자 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럼 엄마 안 붙잡을게, 하준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눈 감고 해. 자. 우리 숨쉬기 잠깐만 우리 귀부터 보자. 하준아 발.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근데 저렇게 눈 가린 아이는 처음이네요. 그러게 눈을 가 오히려 눈 안 보이면 더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 더 봐야 되는데 무슨 무서운 영화 보듯이. 어떡해. 조금 힘을 쓸게요. 이렇게 빨리 아파. 알았어 발 안 할게. 발 안 할게. 어머니 잠깐요. 얘네 귀는 또 위험하거든. 움직이면 안 돼. 오케이. 하준아 발 차면 안 돼. 하준아 아우. 끝. 어떡해. 아유. 그러니까 이건 안 아픈데 뭔가 공포가 있나 봐. 아니 그리고 아픈 치료는 아니거든. 아프지. 엄마 아픈 거 안 했지?
하준아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어. 아픈 거 안 했잖아. 하준아 이게 뭐야? 엄마. 하준아 아픈 거. 아우 네. 진다. 아유 진다. 난리 난리 생난리. 아유 난리 아닌데. 보통 낯가리는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네네. 이쪽에는 좀 안 그래 보여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만큼 예상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벌써? 네. 벌써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들이 늘 모여있는 이유가 함께 있을 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립돼서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요. 모노포비아라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얘는 또 혼자 있으려고 해. 근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마치 전쟁 속에 있는 아이 같은 거야. 우리가 일단 전쟁 중에 있다. 누가 다가와. 그러면 경계하지. 야, 수어, 수어. 그치, 그치. 일단 이렇게 전제하죠. 얘는 전시에 살고 있는 아이 같은 거야.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힘들지. 그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될 때까지 얘는 일단 적이야. 얘는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일단 출발이 모두가 안 안전해. 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늘 의아했던 게 네네. 금족이랑 같이 길을 가다가 차가 오면 보통 이제 위험하니까 저한테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치, 하는데 안지. 얘는 저도 위험한지 그냥 자기 살려라고 막 다른 데로 도망을 가요. 아니죠. 어머님은 또 내팽이치고. 네, 저를 두고. 엄마를 버리고 그냥 네. 딴 쪽으로. 네, 안전하다 싶은 데로 막 도망을 가요. 안 믿는 거야, 엄마. 네, 그래서 얘가 나를 못 믿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요.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결정해야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진료실 상황이 그래요. 그냥 조금 겁이 많은 애 정도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서 그냥 괜찮아 하면 그냥 엄마 아빠를 무조건 믿고 네. 그냥 거기에 의지하면서 그게 좀 불안을 낮추는데 얘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그때 확인이 돼서 그것만 괜찮아요. 얘는 그러면은 눈으로 봐서 선생님이랑 뭔 눈인지 봐야 될 텐데 눈하고 막 코를 막 막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차라리 자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볼 수 있다면 훨씬 덜해질 맞아요. 지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직면이 안 되니까 다 눈을 감거나 회피를 사용하는 거죠. 어떤 애는 두려울 때 끝까지 볼래요. 이런 애가 있고요. 주사 맞을 때 울면서 보고 있는 애들. 맞아, 맞아. 이렇게. 얘네들은 직면을 하는 애들이라면 너무 무서우면 냅다 도망가거나 줄행랑 치거나 아그라그 쓰고 안 한다고 냅대거나 눈을 감아버리는 거는 이 상황을 나는 직면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 모든 게 다 두렵지. 그리고 모든 게 다 두렵다가 거기서 아주 가뭄에 콩나다 한두 개 요거는 괜찮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죠. 얘는 들어가 보자. 뭐가 있을까? 우와 이게 뭐야? 뭐야? 도롱뇽이래. 도롱뇽. 도롱뇽? 아 귀여워. 도롱뇽이래. 도롱뇽. 도롱뇽? 어 어떻게 생겼어 얘는? 아찔끄세, 아찔끄세. 근데 재밌어한다. 사랑 얻고 하니까. 네. 어. 물고기. 잉어들이다. 잉어들. 어? 왜? 잉어야. 왜 그러지? 나 무서워. 응? 왜? 어머 어머. 왜 갑자기? 아. 어? 어? 아니 저기 나비가 저기 앉았어. 아 나비? 나비는 갑자기 날려올 수 나비. 있잖아. 나비 무서워. 근데 나한테 나비 울라고 그래. 어머 어머. 자기한테 울 수 있으니까 무섭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비 안녕. 하준이한테 안 와. 하준이한테 안 와. 진짜 공포스러워하네요. 나
나비 좋아하는데 근데 저 나이에. 나비한테 안 가고 싶어. 빨리 가자. 너무 빨리 가. 아니 빨리 저기 들어가고 싶어. 하준이한테 오지 마. 아이고 하준이 땀이 나네. 야, 땀을 뻘뻘 흘렸다 앞머리가. 나비 무서워. 사람도 아니고 아빠는 당황하셨을 것 같아. 네네 나비도 막 그렇게 곤충이긴 하지만 예쁘게 징그럽진 않은 예쁜 곤충이라서. 네. 일단 지금 이 아이는요 그런 거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아 얘네들은 이렇구나 이게 파악이 됐나 안 됐나가 되게 중요해요. 경험을 눈으로 보고 이것을 마치 사진 찍듯이 이게 시각화를 통해 이제 파악이 돼서 자기 안에 개념이 생긴 거죠. 이건 이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두려우면 눈을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눈을 감은 순간에는 그 과정을 아이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죠. 얘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야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지난번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괜찮았어. 이래야 괜찮아지는데 얘가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파악할 기회가 없겠죠. 네, 그래서 시각적 경로를 통해 관찰을 하고 이 관찰한 걸 가지고 성공적 경험을 해야 얘 것이 돼요. 얘 것이 되지, 자기 게 되지. 막 공포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 그러면 그 경험은 이 아이한테 자기 것으로 습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면 잘못하면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팔랑귀의 반대. 절대 안 들어.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게 된다. 그럼 그게 너무 지나치면 좀 고집스럽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과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람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갈 거예요. 하준이가 할 수 있어? 네. 너 혼자 좀 조용히 하고 이런 거 참 잘한다. 진짜 집중력이 좋네. 아유. 어메. 머리 싸는 거야. 아이고, 아이 이뻐라. 어메. 어머. 아니 얘 또. 아니 근종이 뭐야? 아. 준수야! 준수야! 근쪽이 아무 말 안 해? 그러게요. 아도 안 해, 아도 안 해. 아플 텐데. 안 돼. 어머, 준수가 근데 얘 또. 어머, 얘 봐. 안 돼. 준아. 근데 근쪽이가 하지 마 이런 말도 안 하네요. 네,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신기하다. 안 돼. 준수야, 이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어머, 어머, 어머. 와, 이거 보통이 아니네, 8개월이? 야, 왜 그러냐. 어떡해, 엄마가 어떡해. 여보. 어머, 엄마. 그리고 울지도 않아. 근데 심지어 아프다고도 안 하네. 그러니까. 왜 그러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하준아, 준수가 하준이 머리 잡아당기면 속상하지 않아? 속상해. 속상해? 어머. 근데 왜 하준이가 못하게 하지는 않는 거야? 왜 하지 못하게 안 해? 왜 준수한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게 말 안 해? 그냥 엄마 속상할까 봐 얘기 안 하나? 응? 아유,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니 우리 금쪽이가 평소에 아프단 말을 잘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해요? 네, 네 집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이제 장난감 보관하는 플라스틱에 이렇게 머리가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찢어졌어요. 아이고 저런. 네 근데 그때도 울지도 피가 않았고 좀 났는데. 네, 피도 많이 났고 많이 났는데도 네.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았고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프다는 말을 안 했다고? 그냥 그냥 이렇게. 그럼 애가 찢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보 기억나?
근데 뭐 지금 너,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 당황, 당황하셨나 보다. 평상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은 잘 안 나.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아이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얘는 감정을 못 느끼진 않아요. 네. 어떨 때는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싫을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건데 감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워지는 거거든요. 아, 물론 타고날 때부터 왜 있는 감정들이 있지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배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 동생이 머리채를 잡았을 때 안 아팠을까? 아프지. 다 느끼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거야. 사람 만나면 어때? 금쪽아 그러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반가울 때 아우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한다든가 아유 어디 다녀오세요 이거를 못 배우는 거죠. 맞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모습이 좀 좋아지지 않고 계속 간다면 집단 교육에 들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집단 생활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뭐 말도 안 되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얘 엄청 점잖은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거 만만하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동생이 8개월이에요 얘한테 무슨 교육과 뭐 얘가 무슨 가치관 형성을 할 만큼 얘가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이제 8개월밖에 안 산 거예요. 근데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못하고 할 말을 못하는 형이 만만하고 우스운 거거든. 이 조그만 8개월짜리도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딱 잡고 딱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걸음걸이 형을 딱 봤더니 형이 이러고만 있어. 그러니까 야 만만하네 이렇게 보는 거야. 왜냐면 얘는 양육을 통해 배워진 것보다 이제 8개월이에요. 돌도 안 된 애한테는 인간이 그냥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모습들이 아직 많단 말이에요. 8개월 아가한테도 얘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동생한테 가장 기본적인 아야 너 왜 그래 이거조차 못한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감정 표현을 못한다는 건 이거 되게 큰 문제 아닙니까. 위기예요 위기. 그러게. 준수 잠깐만 배고프지. 아이고 오뚜미까지 조금 뜨거워. 뜨니까 먹어. 그렇지. 잘 먹네. 네, 너무 잘 먹네. 네. 세상에 이렇게 스스로 잘 먹는 게 오랜만이에요. 네, 맞아요. 안 먹을 때마다 전쟁인데. 맞아, 착해 애들이. 엄마는 이거 안 먹을래. 아, 아니 먹어. 왜? 맛있잖아. 나도 맛있게 먹었지. 엄마. 아니 엄마가 조금만 먹여줘볼게. 앉아볼래? 내가 안 먹고 싶어. 아진이 잘 먹었잖아. 왜? 이제 엄마는 건강을 신경 써야 되니까. 엄마 저걸 다 먹어야 또. 잘 먹었잖아. 아 해봐. 이건 맛있어요. 아 근데 절반밖에 안 돼. 아 해봐. 아이고. 봐봐 숟가락 절반밖에 안 되잖아. 뭐가 많아도 괜찮아. 많이 먹어도 괜찮아. 많아도 괜찮은데 이건 많은 게 아니고 조금이야. 도전돼. 무슨 약 먹듯이 먹네요. 근데 원래 물어보는데 배불러? 이렇게 지금 배가 부른데 배불러 배 어? 자 준수 아 아? 아 준아 앉아야지. 아 준아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 정도는 진짜 괴로운 건데. 맛있잖아 아 준아. 안 먹었어. 아이고 이렇게 잘 먹네. 엄마 저거 다 먹었으면 좋겠어서.
왜 우리가 한동안 EQ, EQ 그래갖고 막 네. EQ, 네. IQ보다 EQ. 네, EQ.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릇이라고 본다면 이 그릇 안에 상식과 지식의 내용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는 IQ라면 그릇이 얼마나 단단해서 깨지지 않느냐가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금쪽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안 하고요. 그냥 인지적인 걸로만 상호작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어요. 그러면 왜 맛이 없어 오늘은? 배가 부른가 보구나. 우와 배불러.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치 요게 요거보단 더 영양가가 있고 몸에 더 좋으니까 요거를 몇 숟갈 더 먹으면 120칼로리니까 요걸 더 먹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이와 편안하게 마음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아이가 표현하는 마음을 싹 받아서 엄마도 마음으로 싹 표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서투르고 네.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네 너무 다 찔려요. 잘 안 됐어요. 네. 제 스스로가 감정 표현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금쪽이를 키우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할 말이 그냥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언어 자극은 줘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입은 옷이 지금 무슨 색이네 뭐 그냥 아, 이 정도 지금 금쪽이가 뭐 하고 있네 이런 말만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은 100% 완수해 엄마가 보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정서적인 교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있어야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나 안 해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자. 안녕하세요. 우와. 아침에 아이고, 너 엄청 좋아하겠다, 키카. 네, 애들이 많아서. 와. 우와, 국 많다. 자, 안 되네. 어? 눌러봐. 이거 빼봐. 잠깐만. 누르기 전에 먼저 끼우고 나서 눌러봐. 오. 재밌어한다. 너 뺐네. 그걸 뺐어 이렇게. 저럴 때가. 이거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리액션 나와줘. 엄마가 이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짜잔 이거 봐봐. 우와 이거 봐봐. 아닌데? 반응 안 했어요 제가? 우와 하셨어요. 하셨어요. 우와 하셨어요 어머니. 예. 우와 로봇인데? 끊임없이 엄마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엄마의 반응은 것 같은데? 이거 짜잔 걔는 뭐야? 어머니가 표정이 일단 굳어있죠. 왜 별로 표정이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서 들어올게요. 아이고 출발한대. 손 잡아줬어. 아이고 엄마 표정이 엄마가 신났네. 엄마가 아기 같아요. 저는 그 키즈 카페에서 엄마를 보고 사실은 좀 되게 슬펐어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애랑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진짜 놀 줄을 모르더라고요. 네, 진짜 놀 줄 모르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와 즐겁게 재미난 추억을 쌓는 놀이를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네, 네, 네 정확하게. 네. 아빠가 1년에 2번 정도만 집에 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가 혼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혼자서 저랑 언니를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네, 좀 힘드셨구나. 많이, 네, 많이 소통하거나 이렇게 엄마도 힘드시니까 퇴근하고 오면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래서 상처에서 말을 못하나 보다. 서로서로. 엄마가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래서 그냥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 그냥 엄마가 그래 힘들었었으니까 하고 그냥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금쪽이 엄마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일단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적인 신호를 보내도 그거를 받을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재라고 하죠. 근데 어머니는 옆에 계셨지만 몸은 계셨지만 엄마한테 아무리 말해도 이거를 수용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러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배가 고프겠죠. 네. 허기가 지겠죠. 허기가 지다 나중에 너무 배가 고프면 기아 상태죠. 정서적인 기아 상태. 네. 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정서 발달에 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분한 것 같지만 장점이기도 하지만 감정에 꼭 필요한 어떤 폭이 없죠, 엄마가. 네. 또 화가 날 때도 화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부모가 그걸 수용을 해주면서 야, 이 정도는 화날 만한 일이야. 내지는 야, 그거는 너무 많이 화내는 거 좀 줄여라.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정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잘못하면 아이한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바꿔야 돼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네. 네, 귀여워. 제일 예쁠 때죠, 이렇게 자면은. 육퇴 후 한 잔 해야지. 여기 커피 마시네, 여기는 건전하게. 거기 햄버거집. 아. 형아, 머리카락을 엄청 웃으면서 잡아당겨. 되게 사악한 눈빛이. 진짜 사악한 거 알아? 얘 진짜 화나서 그런 거 알지? 참, 두 분 사이는 다정하다. 승준이가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싶은가 봐, 여보한테. 여보가 좀 더 승준이 말을 잘 들어주고. 맞아. 근데 내가 그동안 많이 안 들어줬지. 많이 말을 못 하겠지. 차 안에서도 나한테 말한다고 승준이 말 못하게 많이 했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데 어떡해? 내가 나도 어린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너무 여보한테 너무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거야. 진짜 기차 타는데 진짜 어린아이 같았어. 나도 어린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너무 여보한테 너무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거야. 승준이는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그러네. 근데 나 여보 격려가 필요. 나 여보의 격려가 필요해. 뭐요? 하준이만 힘들다고. 하준이 당연히 힘든데 나도 나도 괴롭다고 했는데 내 맞아, 마음 여보 많이 노력하고 있어. 왜 내 마음? 애기. 아니 근데 어머님이 아버님 만나니까 완전 애기가 되시네요. 애기가 됐어. 나도 칭찬해줘. 막 이런. 나도 아직 어려요, 마음이. 네. 나를 더 많이. 맞아. 여보다도 여보 말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여보도. 나는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해. 내가 좀 우선순위가 밀릴 때마다 되게 많이 속상해요. 진짜 남편분이 성의 있게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남편한테 얘기하면 또 좋아지. 아, 그럼요. 얼마나 좋아. 다 들어주시잖아, 아버님 표정 봐. 근데 여보가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하는 경험이 많이 없었어서 어릴 때 좀 뭐 엄마는 이제 또 엄마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기가 너무 엄마는 피곤했을 거고 1년에 두 번 명절 때마다 왔던 것 같은데 해만 지면 아빠는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 돼 미안해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나는 너무 그때마다 너무 엉엉 울었어 아빠가 떠난 거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불안함이 많이 있거든 끝날 것 같아서 모르겠어 끝날 것 같아서 같기도 하고 아이고 얼마나 괴롭을까 모르겠어 끝날 것 같아서 같기도 하고 어린애지 그러다 보니까 더 어린애인 하준이를 내가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나도 괴로워 나도 잘 해주고 싶었다 아이고 아 근데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셨다 진짜 아빠 같은 우리 아버님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집에서 그 남편이 좀 힘들지 않을까 너무 걱정돼요 제가 자꾸 의지해서 의지요 자꾸 제 말 들어달라고 그러고 사실은 금쪽이는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동시에 말하면 저는 이제 말하지 마 이렇게 엄마 먼저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아빠 정찰전이야 그런데 이제 아빠는 애기니까 더 금쪽이한테 더 들어주려고 하면 저는 사실 서운해요 어머님은 이때 후회하면 되죠 네. 남편이 그래서 그냥 진짜 엄마 같고 아빠 같고 사실 아유, 네. 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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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어린 시절을 보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대상인 부모에게 감정적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수용을 받아봤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깊은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요. 그리고 이 구멍을 끊임없이 메꾸려고 들어요.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머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마치 부모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랑을 메꾸듯이 날 좀 사랑해줘. 부모가 사랑해주듯이 날 좀 사랑해줘. 부모가 날 예뻐해주듯이 예뻐해줘. 근데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이 남편은 나를 사랑해. 이걸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맞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 이걸 경험하고 계시죠. 이것이 교정된 재경험이라고 해요. 코렉티브 리익스피리언스라고 해요. 교정된 재경험. 이런 걸 끊임없이 배우자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구멍을, 그 결핍을 메꿔 가는데요. 이걸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또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소리를 질러도, 내가 어떨 때는 놀아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아이는 나를 우주의 하나밖에 없는 엄마로서 나를 정말 좋아하네. 이걸 통해 그냥 금쪽이 엄마라는 그 존재의 귀함을 자꾸 느끼면서 그 결핍이라는 구멍을 메꿔 가야 해요. 자, 이제 우리 금쪽이 속마음 들어봐야 될 때입니다. 아이고. 말은 잘하지만 낯설어하고 해서 과연 가능했을지 궁금하네요. 함께 보시죠. 하준아 여기 앉을까? 아이고. 하준아. 아이고. 야, 이거 말을 할까? 그러게. 또 왜냐면 워낙 또 그럼. 금쪽아 반가워. 오, 그치. 그치.
다음날 수도 많이 했구나. 코끼리랑 이야기 잘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 네. 꼭 약속해. 금쪼가 안녕. 금쪼가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아이고. 아, 제가 옆에서 조금만 같이 대답하고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하준아, 하준이는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 아빠 같이 노는 게. 아, 그렇구나. 지금 마음이 어때? 몰라. 몰라? 아빠. 자, 엄마가 종이 빌려줄 테니까 이야기 잘하고. 처음에는 나 뽀요요 줘. 그래, 처음엔 뽀로로 줄게. 다 모아서 개수 세보자. 야, 이거 고생 많이 하셨네. 금쪽의 속마음은 들을 수가 없었네요. 네. 아직 마음을 표현하긴 진짜 어려운가 봐요. 저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많이. 아유. 아유. 저 아빠는 속상하시지. 아니, 아버님. 참다가 참다가. 아이고. 잘해준다고 잘해준 것 같은데. 아, 네.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많이 안쓰럽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또 생기시고 하셔서 또 눈물 나셨을 것 같네요.